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자 15장 32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냐 저희가 나의 함께 있는 자 이미 사흘이나 떡을 먹지 없었도다 길에서 길이 날까 하여 굶주리지 못하게 했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던 무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어찌 몇 개의 떡이 있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입니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하늘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조간 일곱 광줄에 자게 두었더라.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붙드시고 보내시고 배에 오르시니 마갓 지경에 가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질병의 대역사입니다. 질병의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했는데도 왜 7병의 대역사를 예수께서 하셨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디입니까? 대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장소 말입니다. 이 장소는 광야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구하고 찾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질병의 기적을 바랬을 때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남자만 4천명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4천명, 여인들 4천명 그러면 12,000명이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조그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마이크 들고 앰프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웅장한 음성이었길래 만명이나 넘는 그런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3일씩이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기적을 왜 했습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기적을 바랬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넘지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의 기적이 대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현실에 부딪혀서 현실과 맞춰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는 오직 나도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오직 모래와 자을 뿐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능이라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를 굶고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빈들에서 내가 홀로 서 있다면 어찌 살아갈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슬럼프에 부딪혔을 때에 내 앞에 장벽이 있을 때 나는 그 장벽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에서가 질병의 기적도 믿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일곱 개와 고기 두 마리 가지고 만명이라는 먹고 뛰면은 또 생기고 떼면은 또 생기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였던 것은 너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뛰어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오병이의 기적, 질병이의 기적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합니다. 내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에, 이렇게 내 앞에 장막이 있을 때에, 내가 그걸 뛰어넘고 이 수렴풀을 넘어가려면 어찌해야 되겠는가?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뭐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어린아이 5,000명, 여자 5,000명, 남자 5,000명은 15,000명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을 보여주고 또 잊어버릴까 봐서 두 번째 다시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두 제자들 앞에서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세 번이나 말했는데 열두 제자 중에서 똑같이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활이라는 사실을 까만 그게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고 따라간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나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안에 병마가 찾아왔다면 나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능력을 얻고 하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띄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늘의 능력 가지고 하늘의 말씀 가지고 하늘의 이 땅에서 우리는 행하여서 구하고 찾아서 우리는 이 땅에 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요. 너희도 허락되었으니 너희도 누구는 허락되고 누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복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내가 세상 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전국 백성이요 세상 소리만 듣고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이요 사탄마귀 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2절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면 나는 그리스도 구원에서 모든 것들 하나를 다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로만 내 안에 지어놓고 산다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세상 것을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어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행복을 누리게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들은 옷이 나의 귀에서 아주 달콤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수렁으로 끌가게 한 작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네 자신을 모두 비워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라. 그러므로서 너희 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들 무엇을 왜 애통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범죄를 많이 하고 삽니까? 우리는 아람과 이브 때
계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거짓말란 짓 하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해보겠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나고 내가 부자가 되어보겠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해보겠다 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모든 죄악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오직 나는 이렇게 애통하며 내 통곡하면서 내 자신을 비우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아무리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기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이 일곱 가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 이 일곱 가지를 내 가슴에 하나하나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복된 자들이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달하고 전파하고 증가하고 오직 복된 소식 그래서 굿뉴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복된 소식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깨우치고 살아간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내 안에 오직 생수의 강이 흘러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복되게 받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회를 기적을 나타내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오직 깊이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한 것입니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오정의 역사, 오직 질병의 기적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면서 말씀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찌합니까? 내 안에 죄와 고통이 있다면 부르으로서 가로막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내려놓는다면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독과 죄를 다 내려놓는다면 하늘에서 구름이 거치고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우리는 18절 16절에서 17절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례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 하나님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직 세 번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직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런 아버지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우리는 오직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오직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늘은 열리고 베델같이 이 땅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디 있었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역사를 장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의 수요가 4천명이나 된 역사,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하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대역사의 능력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과연 우리가 이 질병의 기적을 대역사를 보고 내가 얼마나 깨닫고 깨우치고 내가 아무리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행동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변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질병의 기적이 물로 돌아가고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심을 우리는 왜 나타냈는가 그 자신부터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런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시험에 들어갑니다. 오직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 땅의 모든 영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시고 오직 사탄 마귀도 만든 하나님께서 경배하겠습니까? 그를 그들에게 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여 가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나 하늘의 모든 예들 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하늘의 것을 받아들고 하나를 우리는 저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사탄을 물리쳤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고통과 혼란을 받으면서 우리가 물리쳤을 때는 바로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낙과 행복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고 역사이고 대주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의 대역사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병의 기적도 있었는데 질병의 기적까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깨닫고 깨우치고 모든 것들을 하늘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따르고 내 행동이 변화돼서 우리 주님 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뜻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응하고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나고 잘났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생의 시간을 지나가고 공생의 시간에 들어가서 얼마나 가르치고 겸손하게 일 하나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그래도 그 병자를 모두 다 흩어버리고 오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다 흩어고 또 나가서 전도해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끌어내야만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줄 착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행정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닮아고 따라야 내가 하늘의 전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때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너는 하늘에 네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이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는 사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닮아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시험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면
내 마음은 깨끗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서 의의 주류,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되어 이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분명히 사탄 마귀들은 나를 시험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전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소금의 글을 다했는가? 나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의 등불의 글을 다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이 땅의 아름다운 전에다 등불을 켜놓고 과연 밝고 밝게 빛을 줄 것인가 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오직 교대를 잡고 세웠으니 우리는 등불에 대해서 만 백성들에게 모두가 우리는 전달하고 전파하고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 보험방송이 오직 오대양 육대지에 날아다니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바로 이 전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전파 메시지를 외치고 또 외쳐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돌아온다 했습니다.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고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고 깨닫고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등불이 돼서 올 가는 곳뿐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행적을 봐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오직 등불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등불을 바라보고 우리는 변화되고 오직 등불을 따라서 오직 날라와서 오직 이 아름다운 전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 바르게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복을 주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기쁨을 주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뒤돌아서서 보면은 형제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바로서 있다면 오직 형제들에게 모두가 희망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들에게 우리는 미련한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한다면 그들이 우리 신축 된다면 우리는 연자맷돌 메고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의 판결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의 행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초 역사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또 모두가 대역사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깨우치고 오직 역사에 나타난 예수의 태도 우리 예수의 영광하고 예수의 닮아고 따라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우며 익히며 연구해서 내가 바르게 쓰고 내가 이 땅에서 더욱더 복된 생 살다가 우리는 이 땅 하지가는 그날에는 주님 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장 찾아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 생기로서 우리를 인간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본향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도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